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의 DJ 정서영입니다. 다들 바쁜 학교 생활 잘 견뎌내고 계신가요? 할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고 시간을 쪼개서 할 일도 하고 휴식도 취해야 하고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지 않나요? 저는 할 일들을 일일이 기억하기가 힘들어서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해두는 편인데 메모장이 요즘 넘치다 못해 폭발할 것 같아요. 정말 휴학이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죠. 바빠서 힘들고 지치지만 오히려 바쁘기에 누릴 수 있는 행복도 있죠. 오늘은 바쁜 삶의 행복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곡으로 뉴이스트의 딥프런트 듣고 올게요. 여러분들은 바쁘게 사는 자신의 모습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아, 나 정말 안쓰럽다, 불쌍하다? 혹은 힘들지만 열심히 사니 뿌듯하다? 저는 둘 다인 것 같아요. 좀 안쓰럽다가도 대견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바쁜 삶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행복에 대해 발표해볼게요. 바쁜 삶의 행복 첫 번째는 안 좋은 감정을 쉽게 잊을 수 있다 입니다. 바쁘게 살면 아무래도 잡생각할 시간이 줄어드니 걱정, 후회 등을 금방 잊어버릴 수 있고 자책할 거리가 사라지죠. 힘든 일이 생기면 일부러 더 바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도 바쁘게 살다 보면 여유로울 때가 그리운데 잠깐의 여유는 좋지만 이 여유가 좀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어느새 우울, 슬픔, 고독, 상실감이 찾아와서 힘들게 만들죠. 저도 여유롭게 살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 남들은 바쁘게 살 때 나 혼자 여유로우니까 처음엔 좀 좋다가도 후에는 불안하더라고요. 바쁘게 살면 확실히 이런 불안감은 해소가 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길인가 하는 걱정이 좀 오지만요. 세상에 고민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죠. 저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이런 고민을 하고 사는 편이 나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감정들을 잠시 잊게 해주는 바쁜 삶. 바쁜 삶의 첫 번째 행복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마이걸의 다섯 번째 계절 듣고 올게요. 저희 PD님이 너무나도 애정하시는 오마이걸의 다섯 번째 계절 듣고 왔습니다. PD님 좀 신나신 것 같은데요. 이제 두 번째 행복 발표할게요. 바쁜 삶의 두 번째 행복은 바쁜 삶의 원동력이 된다 입니다. 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말 그대로 바쁜 삶이 나를 바쁘게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나태하게 지내다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제대로 마음먹어도 금방 지치고 나태해질 것 같잖아요. 바쁜 삶은 나와 맞지 않아 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 생각과는 다르게 더 열심히 살게 돼요. 열심히 사는 나의 모습에 취해서 더 열심히 살게 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사는 거에 재미를 붙일 수도 있어요.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도 다시 바쁜 삶을 찾게 되죠. 대외 활동을 하거나 공모전을 나가는 등 생산적인 활동을 하며 바쁜 삶을 살 수도 있고 휴식할 때 그냥 집에서 쉬는 대신 친구들과 만난다거나 여가 활동을 한다든가 또 자기 개발을 하는 등의 바쁘게 사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바쁜 삶을 살아보자 마음은 먹었지만 쉽게 그만두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부지런하게 쉬고 노는 것부터 실전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있을 거고 그에 맞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두 번째 행복은 여기까지 하고 치즈의 무드 인디고 듣고 올게요. 제가 애정하는 치즈의 무드 인디고 듣고 왔습니다. 제가 애정하는 가수가 너무 많나요? 음악 듣는 것 또한 소확행이죠.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까 좋아하는 가수가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가수 다들 있으시죠?
그 가수의 노래를 신청곡으로 보내주세요. 기다릴게요. 이제 마지막 행복 차례입니다. 바쁜 삶의 행복, 마지막은? 후회하지 않는다입니다. 바쁘게 산다는 게 곧 노력하며 열심히 산다는 거잖아요. 열심히 살면 시간이 지나서 내 시간을 헛되게 보낸 것에 대한 후회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시험 기간에 종종 하는데요. 아, 그때 놀지 말고 공부할 걸, 수업 좀 열심히 들어놓을 걸, 미리 공부 좀 할 걸, 이런 후회들을 할 때가 있어요. 혹은 또 이러신 분들도 있죠. 아, 고등학생 때 공부 좀 열심히 해볼 걸, 교복 입고 야구장도 가보고 놀이공원도 가보고 여기저기 좀 가볼 걸. 다들 공감하시나요? 설령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 이렇게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죠. 제 친구도 정말 열심히 공부한 전공시험을 공부 안 한 전공시험보다 못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스스로 위로하더라고요. 그래도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난 할 만큼 했어, 됐어 됐어 하면서 말이죠. 네, 이렇게 바쁜 삶의 행복 세 가지를 모두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바쁜 삶이 무조건적으로 좋다는 건 아닙니다. 오죽하면 일 중독,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생겼겠어요. 그저 바쁜 삶에도 이런 긍정적인 점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힘내셨으면 하는 마음인 겁니다. 마지막 곡은 피디님이 요즘 푹 빠진 노래라고 하시네요.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미스 A의 남자 없이 잘 살아 듣고 올게요. This is for all the independent ladies. 조금은 엉뚱할 수도 있는 행복 리스트, 정디의 소확행 리스트. 또다시 정디의 소확행 리스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지난주 미션은 잘 수행하셨나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길 바라며 이번 주 미션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행복은 바쁜 삶의 행복이었잖아요. 하지만 바쁠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잘 챙기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건강한 식사 한 끼 하고 일찍 잠들기입니다. 고기, 편의점 음식, 3분 음식, 라면 이런 것들을 딱 하루만 참으시는 거예요. 반찬 파는 가게 많잖아요. 반찬을 사와서 먹어도 좋고 쌈밥집 뭐 이런 곳으로 가서 밥 먹는 것도 좋겠네요. 건강한 식사 한 끼 하시고 절대 늦게 자시면 안 됩니다. 폰 보지 마시고 딱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이 드시는 게 이번 주 미션이에요. 완전 건강하죠? 할 일이 있으시다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너무 잔소리같이 들리나요?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건강한 하루 한번 만들어보세요. 딱 하루인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이핑크의 Everybody Ready 듣고 마칠게요. 행동만이 삶에 힘을 주고 절제만이 삶에 매력을 준다. 우리가 생각하고 일을 행동하고 실천하고 노력하며 바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나의 미래, 금전적 안정 이런 것들 때문만은 아니죠.
우리 모두 각자의 속도에 맞게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자고요. 딱 그때 존재만으로도 멋있고 빛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벌써 이제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화는 여름의 행복 특집입니다. 여름의 행복과 관련된 사연을 다오비디오 센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송출과 기술의 김수민 PD 수고하셨고요. 저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DJ 정서영이었습니다.